네, 안녕하세요. 대부입니다. 오늘은 꼬부기를 키워보자 첫 번째 이야기인 꼬부기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과 알아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을 찾아왔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라핀 국가대표 테라핀 갤러리 망고 테라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엽고 이쁜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 아이들 지금 보러 가도 될까요? 네, 가시죠. 네. 우와, 들어가자마자 너무 이쁜 꼬물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다이아몬드 백테라핀이라는 종류인 건가요? 다이아몬드 백테라핀입니다. 아, 백테라핀이요? 네, 소주도 소주라고 해야 맛있듯이. 아. 얘네들은 백테라핀입니다. 아, 그 브리더들 사이에서는 약간 백테라핀 이런 식으로 불리나 보네요. 아, 이 테라핀은 다른 거북이들이랑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거북이와는 다르게 이 테라핀 종류 하나만큼은 유독 사람을 잘 따르고. 아, 사람을 약간 다른 거북이보다 좀 더 친근하게 대한다는 느낌인 건가요? 예, 밥을 줘서 따르는 거긴 한데. 역시 밥 앞에 장사 없네요. 네, 이제 피하질 않아요. 아~ 사람을 보통은 피해요. 네. 보통 피하죠. 우리 머스크, 머드 이런 터틀들은 네. 대부분 오면은 물론 오는 애들도 있어요. 다 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테라핀만큼은 이제 물고기 이제 구피나 뭐 굽는 것처럼 네. 얘들은 먹이 주는 사람을 알아보고 보니까. 우리 왜 강아지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도 그 맛에 키운다고 하시잖아요. 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날 반겨주는 반려견. 와, 진짜 반겨주네요. 이 맛에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거북이의 별명이 물강아지잖아요. 물강아지, 개북이죠. 얘네들. 개북이라고. 네. 그 중에서도 테라핀이 제일 뭔가 그 수식어에 딱 맞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얘네밖에 없어요. 아, 얘네들밖에 없어요. 제가 네. 거북이 엄청 좋아하는데. 네. 이거 한 종류 키우고 있습니다. 아, 역시. 빠지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돌고돌아 테라핀. 돌고돌아 테라핀. 네. 결국 거북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라핀으로 간다. 그렇죠. 열대어 시작하신 분들은 네. 구피로 시작해서 구피로 끝난다. 아, 그런 말이 있는 네. 것처럼. 거북이는 테라핀으로 시작해서 테라핀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테라핀의 아이들이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되게 대중적인 종류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미모보다는 네. 금액적인 부분이 클 거예요. 아, 그렇죠. 뭐 대중이 모두가 사랑하고 이쁘다고 하는 친구가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이면은 귀여워. 그건 사실 대중적인 건 아니죠. 네, 천만의 대상일 뿐인데. 네, 콘센트릭을 네네.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네. 같아서. 콘센트릭은 테라핀의 네. 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개체 수도 많고 네. 또 많이 좋아하시고 우리가 또 우리 동양인이잖아요. 그렇죠. 스모카. 아, 좀 이쁘면 스모 강추와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콘센트릭이 네. 하얀 화선지 같은 피부에 우리가 이제 붓으로 쓴 것처럼 붓도 네. 얇은 붓 뭐 예를 들어서 펜으로 치면은 볼펜으로 얇게 그린 친구도 있고 네. 매직으로 그린 친구도 있고 뭐 컴퓨터 사인펜을 그린 친구 있고 네. 그런 거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가 조금 나기도 하고 네. 네, 사장님께서 콘센트릭 중에 제대로 콘센트릭스러운 아이를 보여주신다고 해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각 쉘을 둘러싸고 네. 있는 게 이 쉘이 껍질인 거죠? 네. 한 칸 한 칸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네. 요거를 쉘 테두리에 맞게 네. 동심원. 우리 콘센트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심원이라는 뜻이에요. 네. 동심원의 이제 형제를 갖고 있냐. 얼굴도 어떤 분들은 선으로 이어져서 휘황찬란한 친구도 좋아하시는, 화려한 친구들도 좋아하시는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좀 끊기더라도 젖소처럼 특별하게 무늬나 패턴이 없이 우리 콘센트릭도 그러면 제가 뭔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크레스티드 개코 요즘 유명하니까 아, 크레가 그쵸, 네. 되게 네.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근데 이 크레스티드 개코의 모프나 생김새는 진짜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콘센트릭이라는 것도 테라핀 안에서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똑같은 게 없어요. 아, 똑같은 게 없구나. 맞아, 맞아. 이게 생각나는데 네. 이 테라핀의 가장 큰 매력이 네. 똑같은 게 없어요. 아, 정말요? 똑같은 게 없다 보니까 네. 많이 키우게 돼요.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보다 네. 보면은 이 친구도 네. 예쁘고 저 친구도 예쁘고 이 친구도 예쁘고 나는 이 친구 또 없으니 안 예쁘더라도 네. 이 친구 없으니까 난 이 친구 콜렉션 할 거야. 아. 모으다 보면은 10마리 기본을 키우시죠. 아, 10마리는 기본. 거의 진짜 크레 같네요. 사실 수조가 거의 세자는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세자면은 네. 아, 그렇죠. 예, 세자면은 1년 정도 키우실 수 있어요. 그것보다도 근데, 더 커야 되는 건가요? 세자면 조금 아쉬운 수준이고요. 아. 4자 정도는 네. 하시는 거. 그러면 지금 콘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얘네들 혹시 캐롤인가요? 7년 전에는 네. 요런 스타일의 아 이런 스타일이 원래는 기존의 캐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애기들은 사실 네. 이제
화면으로 잘 안 나오니까 여기 큰 네. 친구들 보면서 설명. 아, 네, 좋습니다. 이 친구부터 이제 캐롤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 일단 노던이에요. 아, 노던이구나. 이렇게 셀 수 없는 점. 아, 셀 수 없는 점. 아니, 셀만 하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아, 도전해 볼 셀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네. 캐롤이었어요. 아. 지금은 좀 애매하잖아요. 아, 이거 못 쓸 거. 이거 세다가 포기할 네. 것 같아. 그러면 네. 노던이었고. 그럼 캐롤이 노던보다는 조금 낮은 퀄리티의 아이들인 건가요? 캐롤이 노던보다는 더 높죠. 아, 더 높은 아, 높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네. 들어서 예전에는 네. 이 정도도 다 이제 캐롤이었어요. 응? 아, 예전 기준 캐롤이 아, 이 정도. 아, 네. 아주 예전이에요? 네. 아, 이 아이들이 지금 캐롤 아이들을 모아주셨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캐롤인 거죠? 네, 이 친구들 이름 이쁘죠? 캐롤. 네, 캐롤. 네, 캐롤. 캐롤. 뭔가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고. 네, 지역명이에요. 아. 네, 미국의 캐롤라이나라는 지역에서 네. 많이 잡혀가지고 네. 그 지역명을 따서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요 정도, 요 정도 잘 보이시나요? 이제 요 정도, 이게 뭐 선이 잘 없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이런 붓글씨 같은 선이 없고 대신에 이제 점 네. 같은 위주로 되는 것도 캐롤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이런 개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눈높이가 올라가서 이런 친구들을 그냥 노던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퀄리티 상승에 따라서 약간 기준이 달라진 거네요. 네, 그리고 개체가 워낙 없을 때는 네. 형질대로 브리딩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내가 캐롤 있고 콘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네. 뭐 캐롤끼리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캐롤하고 콘센하고 이렇게 교배를 하잖아요. 네.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캐롤을 떠나서 이렇게 네. 좀 콘센스러운 콘센스러운 캐롤이 만들어지는 네, 네. 이게 아까 볼 때는 그냥 점밖에 없었는데 지금 좀 네. 선이 있잖아요. 아 보이세요? 네. 네. 이렇게 좀 선이 있고 선이 있구나. 이것도 캐롤이고 이것도 아 그럼 얘도 콘센트릭이 아니고 캐롤인 거예요? 네 이런 애들은 캐롤이에요. 그리고 아. 여기 머리 보면은 네. 머리 눈하고 눈 사이에 이마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여기 그림이 없어요. 아 그림이 없으면은 다 이제 여기가 웹이라고 하거든요. 거미줄? 네. 거미줄이 없으면은 다 캐롤입니다. 기준이 뭔가 자로 잰 것처럼 기준 예예 예. 그건 아니네요. 기준이 모호해. 기준이 모호해서 이게 하다 네. 보니까 이게 좀 금액도 원래 네. 그래서 보통 예전에 거북이 이제 보러 가면은 네. 금액이 안 써 있었어요. 왜냐면은 같은 아. 수조 내에서도 금액이 다 달라. 그래서 내가 이거 형 이거 얼마야 그러면 네. 50이에요 그러면 그럼 그 옆에 네? 거는요. 그럼 80. 이건요. 이건 120. 이거 하면 에라이 뭐야 이거 뭐 기준이 없어. 그래서, 막 아. 그래서 이게 왠지 막 호구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나한테만 더 비싸게 부르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 그럼 처음부터 그 쪽으로 볼 거 막 이런 생각도 네. 들고. 그러니까 호구로 보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테라핑 딜러리고 하면서 네. 아, 우리는 무조건 투명하게 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서로 믿고 이제 이 생물이다 보니까 네. 서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부모의 형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고. 혹시 이런 귀엽고 깜찍한 거북이가 식용으로 쓰였다는 말이 있는데 그 진짠가요? 네이버에 아 네이버에 뭐 다이아몬드 페테라피 치면은 뭐 식용 네. 거북이를 이르는 말 이렇게 막 와. 있잖아요. 네. 거기 맛있나? 네 찾아보니까 네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사이트 했으니까 일부러 막 이렇게 어떻게 요리화 시켜서 할 수는 없고 아, 네네. 터틀스피나 이런 게 이미 있다고 해. 미국에서는 왜 늑대 거북 같은 것도 맛있다고 먹잖아요. 아 그쵸. 네 그런 것처럼 테라핀이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환경파괴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사이테스라는 그런 뭐 야생동물 보호 협약에 네. 묶여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출도 안 되고 뭐 그런 이유로 미국에서도 이제 점점 채집도 금지하고 식용도 네. 금지하는 시기에 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옛날 자료를 보면은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테라핀이 맛있는 거북이란 뜻이래요. 테라핀이 맛있는 거북이라는 뜻이요? 아 근데 이렇게 귀엽고 지금 이 눈멍을 보이시나요?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친구들을 어떻게 먹었는지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애들은 근데 애기 때는 이런데 큰 애들은 네. 진짜 인간의 극한의 상황이 오면 네. 그렇게 맛있다는데 아 베어 그릴스도 먹잖아요. 베어 그릴스는 먹죠. 네. 그리고 미국 놈들이 다 먹은 거 아니에요? 테라핀 네. 미국 애들이 먼저 맛보고 다, 네. 다 이제 멸종시킨 다음에 이제 막 묶어놓고 못 먹게 가 오네이트 테라핀이라고 하는데 오네이트의 특징은 뭔가요? 이게 이렇게 네. 물어보시면 네. 그냥 뭐 연예인은 뭐 박서준의 특징 뭐야? 아 잘생긴 거북이.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봤을 때 박서준인 거지. 네. 오네이트는 일단은 이게 좀 굵고 아, 끝에가 좀 노랗고 등껍질이 다른 콘센트릭에 비해서 화려하지가 않은가 보네요. 일단은 이런 색깔은 사실 네. 일반 머드나 머스크나 남생이 같은 색깔하고도 거의 네. 같잖아요. 어두운 색. 그렇죠. 지금 상태는 차이는 모르겠어요. 얼굴 안 보면. 네. 네. 아, 물론 있어요. 이게 여기서 플라워백이나 칼리코라고 하는 무트도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아, 저도 봤는데 플라워백은 네. 그냥 가격이 몇 천만 원은 그냥 호가하더라고요. 플라워백 이쁜 애들은 또 몇 네. 천만 원 넘죠. 예. 플라워백은 그냥 네. 그거예요. 꽃처럼
이제 색깔이 원래 대부분 거북이가 네. 이제 이런 색깔이잖아요. 콘센은 예외로 하고 네. 일반적인 거북이 이런데 여기서 이제 꼽힌 것처럼 노랗게 이쁘게 이렇게 방사문이가 생기듯이 그렇게 진행되면은 플라워백이고. 이 사육장은 도대체 뭔가요? 저는 이렇게 큰 어항을 보기도 힘든데 이 어항이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테라핀 갤러리 명물. 명물. 네. 자연 친화적으로 우리 네. 에코브릿지라고. 아. 얘들이 미국 동부 해안가에서 서식하는 거북이다 보니까. 네. 거의 바다 성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바닷물하고. 네. 민물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아, 바닷물하고 민물 이렇게 다리 하나를 놔두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하죠. 등도 지지고. 아. 여기 스팟도 있어서 아이들이 쉴 때는 여기 와서 스팟을 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보다 더 편하겠네요. 얘네들이 민물에 살고 싶으면 바로 그냥 풍덩 빠지면 민물에 있고 바닷물에 가고 싶으면 이렇게 가서 바로 옆으로 가서 이렇게 수영하면서 니모도 보고 막 해수어도 볼 네, 수도 있고. 지금은 물잡이 네. 기간이어가지고 아~ 제가 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보니까 네. 물잡이 기간이어서 해수어가 없는데 네. 다음에 오실 때는 네. 엄청 멋있는 해수어 제가 많이 우와 진짜 기대됩니다. 사실 바다 거북이는 못 키우잖아요. 바다 거북이는 잡혀가죠. 네. 그냥 바로 그냥 쇠고랑 차는데 그렇죠. 네. 테라핀은 바닷물에서 키울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물고기 안 잡아먹나요? 제 경험상 네. 물고기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아~ 또 이제 뭐 새우 많이 키우세요. 크리너 새우 같은 거 네. 그런 걔네들도 입질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난 테라핀 친구들이랑 멋진 광경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네. 테라핀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네. 많이 해야 되는데 아~ 이 알릴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네. 왠지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왠지는 없어서, 다음 네. 편에서 확인하시죠. 네, 2탄에. 그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네. 여기 성체 산란 세팅하는 거. 어, 산란 세팅까지. 저도 이제 앞으로 지금 테라핀 입양이 계획이 있는데 네. 제가 직접 키워보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도와주셔서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